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오랜만에 랩터스톡 하다 보니까 그때의 의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랩터스톡 대본을 작성하는 걸 루틴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느덧 훌쩍 다가온 2023-2024 시즌에 대한 프리뷰와 이제 NBA를 떠나는 서지 이바카에 대한 트리뷰트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변들을 낳았던 2023 농구 월드컵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독일 대표팀에서 맹활약하면서 MVP를 수상했던 데니스 슈레더의 활약은 많은 랩터스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NBA 개막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프리시즌까지 포함한다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9일 첫 프리시즌 경기가 열리고 정규 시즌 개막은 10월 26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사실 랩터스 지난 유로바스켓 파이널 MVP 후안쵸 에르난고메스를 영입했을 땐 절대로 재미를 못 봤는데 이 농구 월드컵 MVP는 좀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엠베서더로 활약했던 카멜로 앤서니를 보니까 좀 감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참 현역 때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벌써 은퇴를 하다니 이런 마음도 들고요. 랩터스의 시즌 준비 조용했지만 단호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보기에는 로스터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닉 널스를 비롯한 코치진이 대규모로 개편되었고 프레드 밴블릿이 떠났다는 것은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코 감독 나름 부담되는 포지션에 앉아있는데요. 왜냐하면 선수들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야코 퍼틀, 파스캄 시아캄 같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단이 원해서 만든 디시전은 아니지만 밴블릿이 랩터스를 떠났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아니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트레이닝 캠프에서는 아쉽지만 생존 경쟁, 뭐 로스터 마지막 한 자리를 위한 그런 경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의 계약 3인방도 모두 계약이 끝났고 또 FA 계약도 많이 맺었기 때문에 사실상 로스터에는 빈자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 계약을 맺은 선수들도 사실상 NBA의 로스터를 노린다기보다는 9-5의 자리를 노리는 마음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변수가 있다면 제프 다우틴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프 다우틴의 계약이 논개런티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닝 캠프와 프리시즌에서의 모습을 보고 다우틴을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는 프레드 밴블릿도 이적을 했고 말라카이 플린 역시 팀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제프 다우틴 다음 시즌에도 랩터스 멤버로 함께할 것 같습니다. 차기 시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상을 하자면 스카티 반지는 무조건 1번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카티 반지가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봐야 반즈, 오주, 시약한 포워드 3인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반지가 포인트 가드를 봤을 경우 상대에게서 사이즈로 인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스카티 반지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이두 명의 조합이 랩터스의 다음 시즌 성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운더인 반지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조금은 부족한 외곽슛 성공률을 이 슈팅에 특화된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잘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상으로 이두 명이 완벽하고 또이두 선수가 오프시즌 참 칼을 갈아오면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두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특히 스카티 반지 같은 경우에는 오프시즌 여러 가지 영상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공개된 모습을 보면 벌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프레임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더 좋은 몸싸움이나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예상을 하자면 이제 그레이디 딕 이번 루키 시즌부터 맹활약을 하면서 세컨드 루키 팀에 등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퍼스트 팀에도 들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랩터스의 팀 상황 자체가 이제 신인들이 활약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탑 5는 힘들고 탑1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리그 3인방 같은 경우에는 론 하퍼 주니어가 로스터에 이번 시즌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것 같고요. 결국 노엘은 이제 NBA에 입성하는 데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론 하퍼 주니어 같은 경우는 G리그에서 이미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몸의 프레임이 좋기 때문에 본 리그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만 노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이즈가 키가 작고 또 썸머리그를 본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약간 썸머리그를 봤을 때 프레드 밴블릿 같은 난삭기가 있었기 때문에 NBA에서는 과연 이게 좋게 환영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매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이지만 NBA에서 통할 레벨일까?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측입니다. 프레셔스 아치우아의 브레이크아웃 결은 없을 것이라고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시즌 프레셔스 아치우아 같은 경우에 부상의 불운도 있었지만 결국은 본인의 한계를 여러 번 노출을 했습니다. 또 프레셔스 아추와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BQ, 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센스 같은 경우는 선수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브레이크아웃 하지 못하고 평범한 벤치 선수로 남을 것 같고요. 말라카이 플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랩터스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재능도 있었고 20플러스 득점도 여러 차례 했지만 부상이라는 불운과 닉널스의 외면 등 여러 가지로 랩터스와 맞지 않았고요. 또 이번 시즌에도 사실 슈레더가 있기 때문에 다르코 감독이 그렇게 플린에게 기회를 줄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또 랩터스 팀 컬러 자체가 이렇게 플린처럼 사이즈가 작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라고, 뭐 플린 입장에서 랩터스에 지명된 게 불운이라고 할수 있겠죠. 최근 랩터스 팬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랩터스의 우승 멤버 중 하나인 서지 이바카가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을 맺으면서 NBA 커리어를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다는 뉴스였는데요. 08년 드래프트 24픽으로 당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 지명되면서 약 14년에 걸쳤던 NBA 커리어를 마감하게 되는 이바카입니다. 예, 말년에 랩터스로 와서 함께 1년을 하면서 은퇴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떠나게 된참 많이 아쉽습니다. 네, 모두 아시겠지만 썬더에서 이제 이바카 선수는 첫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MVP가 3명이나 끼어있는 라인업에서 3옵션을 하면서 썬더의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기량 정체를 겪고 또 팀의 노선도 바뀌면서 매직으로 트레이드됐고 올랜도 매직에서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잘 잡지 못하면서 정체기를 맞았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제 테렌스 로스와 1라운드 픽으로 랩터스에 트레이드되면서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적생이었지만 베테랑인 만큼 랩터스에서도 좋은 베테랑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후배 선수들과 참잘 어울렸던 모습이 저는 재밌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How Hungry Are You란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뭐 아프리카 전통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괴식들을 후배들에게 대접하면서 참 친목 관계를 돈독하게 했었죠. 사실 랩터스와 이 이바카의 만남은 정말 잔된 만남이었습니다. 투맨 게임에 능한 라우리를 만나면서 이바카 본인도 완벽하게 부활을 했고요. 또이 가운데서 랩터스가 우승을 노리면서 닉널스, 카와이 레너드, 마크 가솔 등이 합류하며 결국 우승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랩터스 우승 가운데서 이제 서지 이바카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뭐 이바카의 노력을 제가 몇 가지 꼽자면 센터로서의 포지션 변화 그리고 식스맨 보직 수행 등 기존의 플레이에서 다양한 변화를 했었고요. 또 이바카가 3점이 되는 빅맨이기 때문에 간간이 꽂아 3점 역시 랩터스가 힘들 때마다 큰 고비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바카 같은 선수가 라울이 시약한 카와이 같은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견제가 덜해지니까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랩터스가 우승을 하고 나서도 이제 1년은 랩터스와 함께 동행을 했지만 결국 이제 랩터스와 함께하던 시절 카와이 레너드와 친분 관계가 쌓이면서 이를 바탕으로 LA 클리퍼스로 미드레벨 엑셉션이라는 당시 기량을 생각하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클리퍼스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카와이 레너드만큼이나 잘 나오지 못했고 결국 그 미드레벨 엑셉션 알짜배기라고 했던 그 연봉값도 하지 못하고 미러키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러키에서의 활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클리퍼스 때보다 더 정체된 기량으로서 부상도 겪고 마지막에는 어냤피한 모습까지도 노출을 했었죠. 네, 미러키에서의 이바카 참 어색한 유니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의 기회가 없이 이렇게 이바카가 NBA를 떠나는 게전참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이바카가 랩터스에 있는 동안 팀 컬처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프리카 선수들처럼 이바카 역시 고향에 대한 헌신, 봉사 이런 마음이 굉장히 깊었고 이러한 선행들은 시약함이나 오지 같은 다른 아프리카계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만일 이바카가 이번 시즌에 랩터스와 마지막 1년을 같이 했다면 같은 아프리카 후배인 크리스찬 콜로코에게 빅맨에 대해서 좀 노하우로 전수도 가능했을 것 같고 또 반즈와 함께 반즈도 역시 텐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꿀잼 모먼트를 많이 만들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네. 베테랑 미니멈으로 참 1년 동안 함께해도 그렇게 손색이 있는 선수는 아닌데 뭐 랩터스 상황을 보면 지금 야코 포틀도 있고 백업으로는 콜로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았죠. 아쉽습니다. 네, 딴건 몰라도 사실은 오지 않은 호비는 이렇게 바이엔으로 떠나도 한번 만나가지고 재미난 컨텐츠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기타 뉴스입니다. 파스칼 시아캄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면서 바티칸시티에 방문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때 사제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시아캄은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데미안 릴라드의 행선지로 랩터스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랩터스로 갈 가능성보다는 피닉스와의 다각디를 통해서 이제 이적할 것이라는 이견들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파스칼 시아캄이 이 가톨릭의 본산지인 바티칸 시티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무사히 건강하게 이번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